안녕하세요. 도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일반인 작곡가가 작곡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첫 번째 작곡, 작사 중에 작곡의 개념으로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발라드로 접근을 할 겁니다. 발라드지만 풀밴드 사운드가 아니라 피아노 위주의 발라드입니다. 제 노래 중에 동원형 이번 출구 그리고 2월 10월 새벽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두 곡 다 코드 진행은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큰 섹션이라든가 뭐 다이나믹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는 코드 진행이나 다이나믹이다 뭐 풀밴드 사운드나 이런 음악적인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게 되실 거니까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볼 겁니다. 지금 악기를 배우기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에 먼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시작해보는 방법으로 구상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멜로디 한 곡 완성해보기. 코드 진행에 있는 mp3 파일은 제 페이지에 업로드 해놨으니 마음껏 가져다가 쓰시고, 노래의 빠르기는 60에서 68까지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흥얼거리시기 편하신 속도를 선택해서 해보는 거고요.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잘 들으셨나요? 코드는 C키이고요.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나오는 전형적인 발라드에서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총 16마디의 개념이고요. 8마디는 벌스, 8마디는 코러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벌스 4마디와 그 다음에 나오는 벌스 4마디가 비슷합니다. 노래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고, 코러스도 마찬가지 처음 4마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4마디가 비슷합니다. 너무 어렵게 꼬아서 만들려고 하시진 마시고요.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흥얼거리시면 됩니다. 일단 내 귀에 들리는 그 감각으로만, 감각만을 믿고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잘 부른 다음에 핸드폰으로 꼭 녹음을 해놓으세요.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사를 좀 어떻게 입혀보는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작곡법은 정말 원초적인 작곡법이라서 어떤 음악적인 이론이 없이 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